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은 공천 작업이 한창입니다. 오늘 국민의힘은 공천 심사 결과를 추가로 발표했는데요. 예,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이다은 기자, 오늘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네, 국민의힘은 오늘 단수 추천 두 곳, 경선 지역 세 곳, 우선 추천 지역 한 곳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강원 강릉시에는 친윤 핵심으로 꼽혔던 권성동 의원을 단수 공천했습니다. 서울 강남을 공천을 신청했던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은 지역구를 옮겨 경기 용인시 갑에 전략 공천됐고, 경북 경산시에는 조지연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단수 공천됐습니다. 울산 중구에서는 친윤 박성민 의원과 정영국 전 청와대 대변인, 김종윤 전 국회부의장 보좌관이 3자 경선을 치르게 됐고요. 서울 영등포구 을에서는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과 박용찬 전 당협위원장이 맞붙습니다. 공천 작업과 관련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공천이 다른 당에 비해 조용하고 잡음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이런 조용한 공천은 역대 유례가 잘 없습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뜻이죠. 우리 당은 끝까지 룰을 지키는 시스템 공천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한동훈 위원장은 오늘도 현장 행보에 나서 총선 후보자 지원에 나섰습니다. 한 위원장, 강원도 원주를 찾아 안표 근절을 제도적으로 막고 청년 문화예술 패스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등의 총선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어 원주 자유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의 고충과 민심을 들었습니다. 네, 이 기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공천을 둘러싼 내홍이 계속되고 있다고요? 네, 현역평가 하위 10% 통보를 받았다고 공개한 비명계 서른 의원은 탈당 후 총선 출마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위 10%에 속하면 경선 득표율의 30%를 감산 적용하는 불리익을 받습니다. 서른 의원은 오늘 오전 CBS 라디오에 출연해 무소속 출마 또는 제3지대 신당 합류를 고려하고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설 의원은 자신과 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몇 분 있다며 추가 탈당자가 나올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컷오프에 반발해 단식 농성 중인 서울 마포갑의 4선 노웅래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이대로 간다면 총선은 희망이 없다고 지도부를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전날 밤 비공개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이른바 비명학살 등 공천 잡음과 관련해 기자들에게 짧은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대표는 민주당이 시스템 공천을 하고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불가피한 점들을 이해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각종 위원회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데 물론 낙천되신 분들이나 경선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은 매우 억울하실 텐데 위로 말씀드립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당내 공천 논란과 관련해 지도부가 제대로 논의에 나서지 않는 것에 반발하며 오늘 인천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 최고위원은 전날 심야 지도부 회의에서도 친명계로 분류되는 김우영 강원도당 위원장이 강병원 의원 지역구에서 경선을 치르도록 한 결정에 대해 홍익표 원내대표와 함께 문제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오늘 인천의 전세 사기 피해 일주기 현장을 찾았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